안녕하세요. 무궁입니다. 저번에 물 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분촉해가지고 심은 건데 이게 정확한 날짜가 아마 1월 초일 겁니다. 1월 초에 우리가 잘라가지고 요거하고 우리 부작하고 두 개를 물을 주면서 쭉 이제 1년간 난초 여행을 하는 걸 그런 이제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걸 기억하시죠 다들. 지금부터 이제 물 주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잠깐 보면은 여기 우리 물 주는 항상 우리 종이컵 말씀드리는 종이컵 계량이에요. 요걸 해가지고 미리 우리가 물을 가지고 옆에 갖다 둔 거 있는데 여기에 한번 떠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컵 정도를 해가지고 요렇게 보시면 요 양을 요렇게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목에 다 부으면은 이게 그냥 다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밑에 요는 여기에 물이 다시 어디로 다른데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여기에 밑에 받침을 하나 받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밑에 흐르는 게 다시 물이 여기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거 한 번에 다 부으면은 이 넘쳐가 나갑니다. 조금씩 요렇게 요쪽에 부어두고 요렇게 부어두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숯대소미로 섬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바로 이래가 코팅이 돼가지고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게 바로 흘러버리고 이리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5분만 기다리면은 5분이 아니고 최 1분만 기다리면 숯대 속으로 다 섬에 들어가는 거예요. 섬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나머지 물을 부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부어가지고 밥은 안 넘치도록 안 했으면 요렇게 두시면 될 거예요. 요 양은 다 부었습니다. 여기 양은 다 부었고 요거 나중에 심은 안 하고 이게 화분이 어떻게 변하는가 요걸 나중에 다 차츰차츰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쪽에 잠깐 해놔놨고 또 이제 여기에 부작은 요 부작 쪽에 이제 또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계단컵 한 컵, 부작은 한 컵 아니라 두 컵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한 컵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래가 부어 한번 이렇게 살짝 많이 붓지 말고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두가지고 요 밑에 이제 이래 스티로폼을 받치는 거는 저희들이 일반 가정집에서도 어떤 쟁반이나 이런 걸 받쳐가지고 두셔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다른데 물이 이제 또 튀기고 다른 쪽으로 가면은 조금 이제 꽃이 피가 있는데도 있는 그게 있고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저희들이 우리 1월 7일날 1월 초에 분촉을 했을 때 이래 했던 게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꽃들이 생생하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생생하게 있습니다. 생생하게 있죠. 그런데 물을 너무 가습을 하고 이래 되고 너무 건조를 시키고 거실에 두고 건조를 시켜버리면 빨리 아니십니까 꽃이 갑니다. 꽃이 가고 천천히 이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이래가지고 성급하신 분들 이래가지고 막 꽃대도 부고 물을 많이 주면 꽃들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한 컵을 용은 더 떠보겠습니다. 이 부작에는 거의 한 컵 가지고는 모자랄 거 다른 데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한 컵 더 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이래 쭉 이래가 부어가지고 일단 부작은 해가지고 바로 거시지 말고 한 10분 정도 요렇게 요게 물이 충분하게 안 있습니까? 골고루 섬에 들도록 해가지고 요렇게 두셔야 되는 거예요. 두가지고 요렇게 조금 더 이렇게 두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퇴비를 줄 때 그때도 설명을 했는데 지금 퇴비를 주면은 얘들이 이제 물론 그 하게 되면 아직까지 꽃도 있고 모든 이제 성장 극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아마 물을 줄 때 우리 저희들 부양에서 개발했던 이 퇴비 안에 여기 보면은 구아노라고 해가지고 박쥐똥하고 갈매기똥하고 돌 성분 미네랄 돌을 갈아서 만드는 미네랄 성분하고
이런 건 이제 이래가지고 식물이 우리 그대나 자생기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요걸 한 거예요. 부양해서 이렇게, 이제 제조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하는 거든 식물 그 영양소 여기에 그냥 지지분하지 않게 아니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얹어가지고 뒀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다음번, 지금 이제 다음번에 이번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이제 물 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요거는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부양해서, 부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에, 티백 하나에 거의 하나, 천 원 정도 할 거예요. 천 원 정도 하고 요걸 사셔가지고, 물을 다음에 물 줄 때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원천적으로 키우려고 한다면은, 하이포넥스 활력제 여기에, 활력제를 하나, 사시고, 또 두 번째는, 요, 하이포넥스, 이, 계화촉진제, 계화촉진제를 하나 하셔야 되는, 두 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 다음에 할 때는, 요 성장, 활력제를 가지고,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1600분의 1 정도 하시는데, 물을 줄 때마다 1600분의 1을 해가지고, 1.8L에 패드에 아니면 패드병에 타가지고, 뭐, 버리도 괜찮습니다. 커피 티스푼, 한 스푼 반 정도만 들어가면 딱 맞을 거예요. 1.8L에.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주실 때마다 아니습니까? 물을, 계속 이제 이거는 주셔도 괜찮습니다. 주셔도 괜찮고, 이거는, 용량에, 뭐, 조금 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식물이 가다 성장하고, 또, 뭔가 하면은, 막, 가다 성장하고, 가비가 돼가지고, 식물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잖아요. 보통 보면은, 1000분의 1 정도를 쓰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1600분의 1, 2000분의 1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 그리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요 두 아이들은 분명히 아니습니까? 하고, 요거, 퇴비를 하면은 요것도 아니습니까? 1년에 하나씩, 우리 부양에서는 그냥 이래가 퇴비를 그냥 막바로 얹습니다. 막바로 얹는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위생적으로 이게 깔끔하게, 이게 내용물이 물을 주다 보면 튀어나오고 이러는 게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요걸 티백에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담아가지고 요렇게 이제 하면은 아마 굉장히 효과적일 거예요. 효과적이고, 요 안에, 요거는 1년간 딱 유예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자, 대비하고, 여기 오스모코트 아니습니까? 다살 그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게, 이제 물을 안 주시도, 대비를 안 주시도 될 거예요. 되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래가지고 말씀드리자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요 화분에 대드리고 보이시죠? 일반 독일 토분이나, 일반 밖에서 이제 화원에서 파는 이제 토분은 이렇게 그 물을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가 아니습니까?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고, 요거는 나중에 한 4일 정도 되면 요 습기가 머문 그 습기 부분 여기 없어질 겁니다. 없어져 가지고 보통 5일이나 일주일 사이로 이래가 그렇게 물을 주면 돼요. 한컵씩 그렇게 주다가 저희들이 이제 매주 그렇게 이제 방송을 할 거예요. 매주나 10일 간격으로, 1주나 10일 간격으로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쭉 1년간 난초 여행을 하면서 부양처럼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꽃들 피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즐거운 난초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고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나중에 유튜브 댓글에,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면은 저희들은 그걸 해가지고 하나하나 뭐 댓글에도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서 또 모자라면 카페에 오셔가지고 궁금사항을 아니습니까? 말씀을 해드리면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다 이래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에 제가 약속한 거 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제 난초 여행을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도 아직까지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조금 더 힘내시면은 아니겠습니까? 곧 뭐 치료제 우리 전 국민이 다 치료제를 맞을 수 있다 하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아니겠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파이팅 하는 걸 하고 건강 조심하세요. 항상 그 뭐 감기 안 걸리게 이게 최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세요.